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제주대학교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전공의 대부분이 떠난 제주대 병원은 병상 가동률이 급격히 줄면서 병동 폐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전공의 108명 가운데 단 7명만 근무하면서 진료 공백이 심해진 제주대병원. 평소라면 병동 전체가 환자로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병실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70%대였던 병상 가동률이 전공의 이탈 이후 40%대로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제주대병원 측은 환자 수가 적은 병동 두 곳을 폐쇄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맡았던 진료를 떠나는 전문의와 간호 인력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10명으로 구성된 비상진료 지원팀이 전공의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병원을 이제 메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불안함도 있죠. 이게 과연 안전할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도 집단 사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제주대의대 교수협의회는 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신에 그 사직서라는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의대 교수들이 이 시국을 바라보는 잘못된 정책,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 소통이 없는 정책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대 등 세 곳의 의대 교수 협의회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